76번입니다. 255쪽입니다. 그죠? 그냥 깔라빠로, 상으로, 순간으로, 차제로, 사견을 버림으로, 자만을 제거함으로써, 집착을 종식시킴으로써, 그죠? 이 일곱 가지 방법으로 정신도 무상, 고, 무화라는 거. 그죠? 여기서 정신은 대표적으로 수상행식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정신을 깔라빠로, 깔라빠는 우리 물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물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깔라빠는 물질에 대부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그 물질은 물이 지어서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화학에서 이야기하는 그죠? 물질은 원자 상태로 존재하지 못하고 항상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데 그러죠?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그죠? 맞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측은 2600년 전에 불교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물질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으로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로 현실에 존재하는 것은 물이 지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경고성 하나가 개별적으로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건 우리 화학에서죠. 분자 상태로 존재하지, 원자 상태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원자는 고유 성질을 가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뭡니까? 예, 물질이 존재하는 건 최소 8개 물질이 함께 모여서 존재하는 거죠. 이것이 기본적인 깔라빠입니다. 그게 뭡니까? 지수, 화, 풍, 색, 향, 미, 영양분. 됐죠? 이것도 한 수백 번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예, 요렇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좀, 우측은 불교는요, 관찰하는 태도가 상당히 과학적인 방법과 매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뭡니까? 정신도 당연히 깔라빠 상태로 존재하겠죠. 물이 지어서 존재하겠죠. 그죠? 우리 그게 뭡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심과 심소법은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심소법의 우리 저 만부수, 심소법의 어떻게 정의합니까? 심소법은 네 가지로 정의합니다.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즉, 뭡니까? 심소법처럼 우리 심리 현상들은, 정신 현상들은 마음을 떠나서 절대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석서문에서 정신의 깔라빠라는 정신의 오계조를 들고 있습니다. 정신의 오계조입니다. 여기서 뭐, 그럼 우리 수상행식 가운데 앞에 한 가지를 더 넣고 있습니다. 감각접촉입니다. 촉수상행식. 여기서 해놓으면 감각접촉을 기본으로 하는 다섯 가지 해놨죠, 그죠? 감각접촉을 기본으로 하는 다섯 가지가 뭡니까? 촉수상행식. 요 다섯 가지입니다. 됐죠? 그죠? 우리가 정신적인 현상들은 다 뭡니까? 감각접촉을 토대로 해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죠? 삼사화합위촉합니다, 그죠? 우리 뭡니까? 근경식.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면 눈과 그죠? 형색과 눈의 아르마리, 이세 가지가 만나는 것,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 그 현상을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감각 접촉, 한자로는 촉이라고 옮겼습니다. 우리는 감각 접촉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 감각 접촉을 기본으로 하는 다섯 가지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정신의 깔라빠의 다섯 가지는 뭡니까? 촉수상행식입니다.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가지 법들이다. 어떻게? 자, 그래서 그죠? 깔라빠로 명상한다는 것은 여기서 깔라빠는 당연히 정신의 깔라빠입니다. 자, 깔라빠로 명상한다는 것은 여기 비구가 이와 같이 숙고하는 것을 뜻한다. 이 머리털들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고 명상할 때 일어난 감각 접촉을 기본으로 하는 다섯 가지 법들이 있다. 됐죠? 무슨 말을 했죠?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제 머리털은 물질이죠. 그 우리는 뭡니까? 물질적인 현상을 앞에 그죠? 물질의 일곱 개조를 통해서 전부 이래봐도 무상고 무아, 저래봐도 무상고 무아를 했죠. 여기서는 한 단계 더 발달합니다. 머리털이라는 물질을 볼 때, 그죠? 정신도 무상고 무아라는 겁니다. 그죠? 그 머리털이라는 물질을 관찰하는 그 정신적인 현상도 무상이고 고고 무아라는 겁니다. 그 정신적인 현상은 어디서부터 무에 토대하고 있습니까? 감각 접촉이 토대하고 있죠. 머리털을 본다면 머리털은 아까 말씀드렸죠. 머리털은 대상이죠. 그 대상을 보는 눈은 뭡니까? 눈이 있죠. 그다음에 뭡니까? 눈의 아르마리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근경식 삼사화합이랍니다. 그는 뭡니까? 눈. 경은 머리털. 식은 뭡니까? 눈의 아르마리 됐죠. 안식. 그죠? 그래서 눈과 눈의 아르마리와 물질적인 대상, 형체. 요세 개가 모인 것을 요세 개가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을 감각 접촉이라 합니다. 됐죠? 이 감각 접촉과 함께 뭐가 일어납니까?
예, 수상행식이 있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그죠?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감각 접촉을 기본으로 하는 다섯 가지 법들. 이제 아시겠죠? 감각 접촉을 기본으로 하는 다섯 가지 법칙이 뭡니까? 촉수상행식입니다. 예. 자, 이따, 이제 그래서 그죠? 그래서 몸털, 뇌, 이런 우리 32가지로 관찰하는 게 다 앞에서 다 했습니다. 앞에서 어디서 했습니까? 8장에서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고 명상할 때 일어난 감각 접촉을 기본으로 하는 다섯 가지 법이들이 있다. 이들 모두는 다른 부분에 이르지 않고 바로 그 단계에서 바로 그 무리에서 마치 달군 냄비에 놓인 깨처럼 톡톡 소리를 내면서 무너진다. 비유가 아주 멋있어요. 그죠? 그죠? 깨가 뭡니까? 우리 어릴 때 많이 보던 거잖아요. 그죠? 깨 뽑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톡톡 튀죠. 그죠? 예, 톡톡 튑니다. 그죠? 톡톡 튀듯이 뭡니까? 톡 튀듯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빵 깨지고, 그죠? 무상고 무합니다. 그죠? 예, 그렇듯이, 그죠? 저 물질의 무상고 무화를 관찰하는 그 정신도 무상고 무화라고 이렇게 확장하는 겁니다. 됐죠? 예, 여기서는 우리가, 아, 나는 그래 안 보이는데, 논리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나는 그래 안 보인다. 당연합니다. 그래 보이는 사람 있어요. 빨리 나가세요. 제 이야기 듣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윗바사나를 안 했고 뭐라 했습니까? 명상의 지혜를 했습니다. 됐죠? 그죠? 눈을 감고 고요하게 생각한다. 됐죠? 눈을 감고 고요하게 생각하면 깨가 톡, 아, 무상. 됐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나의 그죠? 감각 접촉, 느낌, 인식, 심리 현상들 아르마리도 무상이고 고고 무하라고 앉아서 다 깊이 명상하고 사유하고 그죠? 관찰하고 어디 됩니까? 파악하면은 그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지입니다. 됐죠? 너무 앞서가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있잖아요. 빵 깨지는 걸 보면 세 번째 우리 방간냐나라고 있어요. 멸계지라고 있잖아요. 무너짐의 지혜가 있습니다. 핵심입니다. 그거는 이미 이제 다음에 21장 들어가서 다음, 다음 시간, 오늘 오후에 할, 나중에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때 가서 하는 겁니다. 됐죠? 여기서는 뭡니까? 명상의 지혜입니다. 됐죠? 말 그대로 고요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해서, 아, 맞다, 맞다. 그죠? 저, 그죠? 무상고 무아인 물질을 관찰하는 그죠? 나의 정신 구조도 즉 나의 감각 접촉 느낌 인식 심리 현상들 아르마리도 무상이고 고고 무하다 어떻게 깨가 튀듯이 팍 터진다 됐죠 그죠 이런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이 여기서 원하는 경지입니다 됐죠 아닙니까 이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명상의 지혜까지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청정의 주석에 따른 방법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성자의 계보에 관한 주석. 이제 이렇게 설명 없이 부다고사 스님이 청정의 주석이란 말과 성자의 계보에 관한 주석이라는 이제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주석, 이제 주회를 보면 그죠? 182번 주회입니다. 자, 청정의 주석으로 옮긴 요거는과 성자의 혈통에 관한 주석은 각각 싱할리어로 된 주석서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될 뿐 현존하지는 않는다. 됐죠? 그래서 부다고사 스님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부다고사 스님은 기본적으로 주석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말을 절대로 잡아넣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석가들 우리 논문 쓸 때 어떻게 합니까? 논문 쓸 때 여러 자료들을 다 모아놓고 있잖아요. 그런 객관적인 자료들을 보충을 받아서 자기 기술을 해야 그게 논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뜬금없이 있잖아요. 내가 어젯밤에 문득 앉아서 생각해 볼게 그렇더라. 이란 뭡니까? 바로 통과 안 됩니다. 그죠? 아무리 굉장한 뭡니까? 그게 나와도 어떻게 됩니까? 웃기지 말아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 안 하고 또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안 하고 어떻게 됩니까? 남이 선한 거 있잖아요. 슬쩍슬쩍 갖다 그 뭐 한 그 뭐 몇십 군데 넘어가면 또 그건 또 그죠? 요새 뭡니까? 또 표절 그렇죠 그죠 아이고 그죠 저는 박사학위 없습니다 저는 표절 시비에 휘말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박사학위가 없어요 됐죠 아 이상하게 팔아먹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자 요 청정의 주석과 성자의 계보에 관한 주석은 우리 그럼 야 이거를 대림스님은 어떻게 알았냐 이런 거는 대림스님이 어떻게 미얀마 가서 번역했습니다 미얀마에서 그죠. 신라난다라는, 지금, 이제 연세가 한 70, 한 7, 8쯤, 한 80 가까이 되신 스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미얀마 그 양곤 불교대학의 그 총장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한테서 어려운 거는 다 질문을 했었죠. 그 해결하고, 그분은 또 옛날 미얀마에는 청정도로만 해도
수십 개 미얀마로 번역된 책들이 있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그런 그거를 다 참조해서 이 사회도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요런 줄을 다 달아놨습니다. 됐죠?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청정의 주석에서는 요렇게 했잖아요. 그죠? 자, 그 물질의 무상고 무화를 관찰하는 그 정신도 무상고 무화다. 요렇게 관찰해야 된다고 하고, 그죠? 그러나, 78분입니다. 성자의 계보에 관한 주석에서는 앞에서 설한 물질을 7개조로 물질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화라고 하면서 일어난 마음에 대해서 그 다음의 마음으로 그것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화라고 명상하면 이것이 그가 깔라뽀로 명상하는 것이라고 설했다. 이 차이가 뭡니까? 앞에서는 있잖아요. 그죠? 뭡니까? 그죠? 그 물질이 그죠? 무상고 무화라고 관찰하는 그죠? 그 마음도 무상고 무화라 이래 했는데 있잖아요. 여기서는 뭡니까? 물질이 무상고 무화라고 관찰하는 그 마음을 그 다음 단계의 마음이 무상고 무화라고 관찰한다. 이렇게 한 단계 더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되죠? 그런데 부자고사 스님은 후자의 설명을 더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77분과 78분 차이점 아시겠죠? 그죠? 요렇게 한 단계 있잖아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확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요렇게 봐야 그 다음에 이제 80번, 81번, 특히 81번 요런 게 여기서 그죠?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다시 한번 7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자의 계보에 관한 주석에서는 앞에서 설한 물질을 7개조로 물질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화라고 하면서 일어난 마음에 대해서 그 다음의 마음, 됐죠? 그 다음의 마음, 요게 핵심입니다. 그죠? 그것도, 그러니까 그 앞에 일어난 그 마음도 무상하고 괴로고 무화라고 명상하면 그가 깔라빠로 명상하는 것이라고 설했다. 됐죠? 여기서는 윗바사나라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계속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상의 지혜라 합니다. 여기서 명상은 뭡니까? 고요하게 생각하면은 윗바사나는 무상고 무화를 꿰뚫어 봐야 됩니다. 됐죠? 통찰하는 것이 그죠? 그게 무상고 무화. 여기서는 뭡니까? 예. 그죠? 고요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하고 파악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됐죠? 그 단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다시 말하면 행도 지견 청정에다가는 이 뭡니까? 명상의 지혜는 거기 넣지 않고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 비도, 직인, 청정이라 해서, 그죠? 요 앞에 명상의 지혜를 따로 딱 모아놨습니다. 따로 해놓고, 그죠? 여기서 도, 비도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이제부터 되게 됩니까? 행도, 직인, 청정에서죠? 우리 도, 닦음, 직인, 청정에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윗바사나로, 그죠?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제 말 그대로 통찰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그렇게 계속 명상해야 된다. 명상해야 된다. 이랍니다. 그죠? 명상을 어려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좀 명상이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상을 좀 어려운 그런 걸 보시면 안 됩니다. 고요하게 생각함. 됐죠? 말 그대로 고요하게 생각함. 영어로 뭡니까? comprehension 혹은 comprehending. 아, 나 영어, 경상도 영어 못 알아듣겠다. 미국 가서 이런 이야기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은 미국 사람은 알아듣는데 서울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 그럼 누가 허물입니까? 영어를 하는데요. 서울 사람들 허물입니다. 됐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렇게 처음에 이제 그죠? 우리 깔라빠로 명상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핵심은 뭡니까? 자, 물질이 무상고 무화라고 관찰하는 그 마음을 그 다음 마음이 무상고 무화라고 관찰하는 것. 여기에 우리는 더 강조점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청정의 주석에서는 그죠? 물질이 무상고 무화라고 관찰하는 그 마음도 무상고 무화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청정의 주석의 방법이고, 성자들의 계보의 주석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죠? 물질이 무상고 무화라고 관찰하는 그 마음을 그 다음 마음이 무상고 무화라고 관찰한다. 이렇게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그죠? 더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은 뭐겠어요? 예, 물질에 대해서도 무상고 무화라고 그럼,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서 뭐, 어떻게입니까? 자, 79번입니다, 지금, 그죠? 자, 비구가, 그죠? 그 물질에 대해서 무상고 무화라고 명상한 뒤, 그 마음도 다음의 마음으로, 이제, 부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놓고, 78번에서 설명해놓고 계속 그 다음의 마음으로 이런 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무상고 무화라고 관찰하면, 명상하면은, 그것이 상으로 명상하는 거다. 됐죠? 왜 상입니까? 물질도 무상고 무화. 됐죠? 물질을 관찰하는 그 마음도 그 다음의 마음이 무상고 무화라고 관찰하는
그죠? 이렇게 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럼 80번은 이제 세 번째 뭡니까? 방법은 순간으로 옵니다. 좀. 자, 비구가 체하고 버린 물질에 대해서 무상고, 무화라고 명상하는데 그 첫 번째 마음에 대해서도 두 번째 마음으로. 이제 더 확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두 번째 마음을 세 번째 마음으로. 이해는 다 되시죠? 어머니, 나는 그 명상은 안 되는데. 명상 되는 분은 존경합니다. 근데 이해는 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을 네 번째로, 네 번째를 다섯 번째로 이것도 무상고 무화라고 명상한다. 됐죠? 명상의 제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쉽습니다. 자다가 일어났어도 무상고 무화하면 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자, 각 단계에서 늙은 것이 사라지는 물질에 대해 음식에서 생긴 물질에 대해 그죠? 등등등 앞에 우리 물질 일곱 단계였어요. 그죠? 이렇게 무상고 무화라고 명상한 뒤 그 첫 번째 마음에 대해서도 두 번째 마음으로 두 번째 마음을 세 번째 마음으로 세 번째를 네 번째로 네 번째를 다섯 번째로 이것도 무상고 무화라고 명상한다. 이와 같이 물질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네 가지 마음들을 명상할 때 그가 순간으로 명상한다고 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81번은 뭡니까? 차제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자, 81번에서 그죠? 그 우리 257쯤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열 번째를 열한 번째로 됐죠? 위에까지는 뭡니까? 순간에서는 다섯 번째까지 했어요. 여기서는 뭡니까? 열 번째를 열한 번까지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넘깁니다. 258번 쪽에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열한 번째를 열한 번째로,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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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번째로 이것도 갑니다. 자, 이와 같이 82번에서 위로 네 번째 줄입니다. 이와 같이 차제의 윗바산으로 온종일 명상할 수 있다. 됐죠?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그죠? 그러면 열 번째를 열한 번째로. 그러면 뭡니까? 열한 번째를 열두 번째로. 이러면 온종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열 번째 마음까지 명상하면 물질의 명상 주제와 정신의 명상 주제에 숙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열 번째에서 멈추어야 한다라고 설했다. 됐죠? 무슨 말씀을 알겠죠? 저 논리적으로는 저 온종일도 할 수 있지만은 열 번째로 족하다는 겁니다. 왜? 열 번쯤 하면 무상고 무화라는 게 확 파악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백 번, 천 번만 온종일 하고 앉았다는 말은 뭡니까? 깨울러 빠진 놈입니다. 됐죠? 예, 명상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열 번째로 족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좀. 라고 설했다. 했습니다. 라고 설했다고 했습니다. 부따구사 스님 주장하는 게 이것도 뭡니까? 부따구사 스님한테는 다른 자료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죠? 이런 말 자체가 있잖아요. 부따구사 스님이 여러 그 이전에 있었던 그죠? 우리 그 폐입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자료들을 잔뜩 모아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 주석서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라고 설했다. 그런데 출처는 안 밝히고 있어요. 그죠? 무슨 말씀을 했죠? 그죠?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명상할 때 차례로 명상한다고 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80, 요거부터 이제 정신의 그 파악하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무상고 무화를 파악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예. 부다고사 스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그죠? 물질을, 그러니까 항상 토대는 물질입니다. 물질로부터 출발을 했죠, 그죠? 물질의 무상고 무화를 파악하고, 이 물질의 무상고 무화를 파악하고 있는 이 마음을, 그 다음 마음이 이 마음도 무상고 무화라고 파악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요렇게 해서 열 번까지로 멈춰라, 이겁니다. 그죠? 열 번 정도만 명상해보면 뭡니까? 그죠? 우리 정신 물질이, 물질과 정신이 무상고 무화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명상이 되고 드러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렇게 했고죠. 그 다음에 사견, 이제 82번입니다. 5, 6, 7에 뭡니까? 사견, 자만, 집착을 부르는 겁니다. 사견, 자만, 집착은 우리 가래와 가래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견, 자만, 가래, 이거는 그죠? 초기견 주석서에서도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무상고 무화로 통찰을 해 봐야 됩니까? 결국은 사견을 부리기 위해서, 자만을 부리기 위해서, 갈래 혹은 집착을 부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무상고 무화를 파악하는 것은, 그죠? 삿된 견해를 버리고, 자만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자, 이 세 가지는 따로 명상하는 방법이 없다 했습니다. 그죠? 앞서 설한 물질과 여기서 설한 정신을 이와 같이 파악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물질과 정신 외에 중생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단지 뭡니까? 물질과 정신의 흐름이 있을 뿐입니다. 됐죠? 물질과 정신의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이 있는 것이 나라는 존재입니다. 됐죠? 그죠? 나라는 중생이, 그죠? 그 고유생지를 가진 중생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중생이라는 인식을 버립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인식을 버린다. 중생이라는 인식을 버린 마음으로 상카라들을 파악할 때 사견이 일어나지 않는다. 됐죠? 그렇잖아요. 단지 정신 물질이 찰나생 찰나멸로 흘러가면서 정신 물질이 무상고 무화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파악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아가 있다.
중생이 있다, 영혼이 있다, 그죠? 개화가 있다라는 아상인상 중생수사상이 극복이 되어버리겠죠? 그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사견을 버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사견을 버린 마음으로 상카라들을 파악할 때 자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뭐, 내가 없는데 뭐, 그 무슨 자만이 있겠어요? 그죠? 자, 자만이 일어나지 않을 때 자만이 제거되었다고 한다. 자만이 제거된 마음으로 상카라들을 파악할 때 가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가래가 일어나지 않을 때 집착이 끝장났다고 한다. 이것이 청정의 주석서다. 그러나 성자의 계보에 대한, 여기서 또 두 주석서를 따로 구분해서 하고 있죠. 그죠? 자, 성자의 계보에 대한 주석서는 이렇게 합니다. 비슷한데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자의 계보에서는 뭡니까? 나는 윗바사나를 한다. 이것이 나의 윗바사나를 하고 여기는 사람에게 사견이 제거되었다고 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남아있습니다. 그죠? 자, 상카라들이, 여기서 상카라들은 뭡니까? 색수상 행식. 됐죠? 유의법들이 위법들을 명상하고 윗바사나하고 명상하고 구분하고 파악하고 한정 지은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사견은 제거됐다. 뭡니까? 자가 있다는 사견이 제거된 겁니다. 됐죠? 그러면 나는 윗바사나를 잘한다. 나는 즐겁게 윗바사나를 한다 하면은 뭡니까? 이건 자만이 붙어있는 거죠. 그죠? 잘한다. 그죠? 크, 그죠? 내가 최고다. 그죠? 에? 에? 저, 그죠? 딴 사람, 저, 강국 스님은 입만 쭉 떠들지, 그죠? 예, 이런 거죠? 윗바사나를 잘 못하는데 나는 윗바사나를 잘한다. 니는 떠들어라. 나는 윗바사나를 잘한다. 이런 뭡니까? 자만이 있다,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그죠? 상카라들이 상카라들 윗바사나하고 이래봐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세 번째는 뭡니까? 나는 윗바사나를 할 수 있어. 라고 윗바사나를 즐기는 자에게 집착을 종식시키다고 하지 않는다. 됐죠? 그죠? 그죠? 그 윗바사나를 또 하면, 뭡니까? 인간은 잘해도 문제고, 못해도 문제고, 중생은 그렇죠. 그죠? 왜? 잘하면 백발백중 집착이 붙어버거든요. 그죠? 못하면 뭡니까? 백발백중 혐오감이 생기고, 적의가 생기고 있잖아요. 반감이 생기고, 맞죠? 그죠? 아씨, 나는 안 그런데.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84번입니다. 자, 만약 상카라들이 자라면 자라고 여기면 옳을 것이다. 저는 이게 유의법들, 정신물질 있잖아요. 색수상 행식이 만일 그걸 자라고 여기면 자라고 여기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자가 아닌데도 자라고 여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제자가 아니라는 뜻에서 무아이다. 생겼다가 없어진다는 뜻에서 무상하다. 일어나고 사라짐에서 압박받는다는 뜻에서 괴로움이다. 됐죠? 그죠? 그래서 라고 보는 자에게 사견은 제거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해서 그죠? 그 무상한 것에 대해서 항상하다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자만이 제거되고 86번에는 그죠? 즐거움이라고 보는 거 하면은 그죠? 그것이 제거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예. 그죠? 집착이 종식되었다고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87번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상카라들을 무아라고 보는 자를 두고 사견을 제거했다고 한다. 무상하다고 보는 자를 두고 자만을 제거했다고 한다. 괴로움이라고 보는 자를 두고 집착을 종식시켜갔단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저 길게 인용을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성자의 계보에 대한 주석이죠. 그죠? 그 여기서는 뭐라 봅니까? 무상고 무아를 각각 사견, 자만, 집착에 배대하고 있습니다. 됐죠? 무아라고 보는 자는 사견을 극복한 자고 무상이라고 보면은 자만을 제거한 자고 괴로움이라고 보면은 집착을 제거했다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사견, 자만, 집착을 각각 무상고 무아에 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88번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이까지 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좀 부타고사 스님은 우리 18장에서 해체해서 보기 있잖아요. 해체해서 보아서 물질 해체해서 보면은 물질도 무상고 무하고 해체해서 보면은 정신도 무상고 무하다. 됐죠? 물질도 일곱 단계로 다 봐서 무상고 무하고 정신도 방금 봤듯이 있잖아요. 일곱 단계로 해체해서 보면은 무상고 무하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제 요렇게 이제 그 정신과 물질로 해체해서 보는 걸 하고, 이제 뭡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뭡니까? 18가지 마하위 빠사나. 우리 대림선은 중요한 윗바사나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윗바사나 하는 우리 좀 경에 나오는 18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를, 그죠? 그 여기, 18가지 윗바사나를 여기에 들고 있습니다. 자, 89번입니다. 이와 같이 그는 물질과 정신의 명상 주제에 숙달하게 된다. 이제 그는 무너짐의 관찰부터 시작하여 버림의 통찰지를 통해 모든 측면에서 얻게 될 18가지 중요한 윗바사나의 일부분을 통찰하면서 그와 반대되는 법들을 버린다 했습니다. 그죠? 자, 90번입니다. 그죠? 그리고 빠티삼비다 마카에 나타나는 18가지 마하위빠사나를 쭉 그 열결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261쪽 보면은 뭡니까?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이제. 뭡니까? 무조건 무상고 무합니다. 됐죠?
예, 그렇게 갖다 붙이면 다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키워드만 보겠습니다. 무상, 2번은 고, 3번은 무아, 4번은 염호, 5번은 탐욕이 빠르면 유혹이겠죠. 6번은 소멸, 놓아버리면 방기라 하면 되겠죠. 그죠? 8번은 부서짐, 쭉 앞에 것만 있습니다. 제가 그죠? 그 밑에 사라짐, 그 밑에 변함, 그 밑에 표상 없음, 원함 없음, 공함, 수성한 통찰지, 여실지견, 위험에 대한 관찰, 깊이 숙고함에 대한 관찰, 물러섬에 대한 관찰, 됐죠, 그죠? 이 18가지를 닦는 것, 18가지 단계로 닦는 것을 우리는 그죠? 마하 위빠사나라고 합니다. 그죠? 빠지 삽니다. 막가 무예 해도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예, 여기도 무상고 무합니다. 그죠? 이제 그리고 우리 여기 우리 11, 12, 13 보면은 표상 없음, 원함 없음, 공함 있죠, 그죠? 결국은 우리가 그죠? 나중에 우리가 뭡니까? 이제 그죠? 21장에서 그죠? 행도 직연 청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죠? 그 우리가 그죠? 그 깨달음에 그죠? 열반의 수순에 들어가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키워드는 항상 뭡니까? 지금 무상고 무하죠? 결국은 해탈 열반을 실현하려면 그 관문도 뭐겠습니까? 무상고 무합니다. 예,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해탈 열반의 도시에 들어가는 문은 뭡니까? 만일 이게죠. 해탈 열반이라는 도시라 합시다. 이렇게 하면죠. 문은 세 개입니다. 됐죠? 딴 데는 철벽과 같은 거기 때문에요. 원자 폭탄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거기입니다. 됐죠? 문은 세 개입니다. 그 문이 뭘까요? 예, 당연히 무상고 무합니다. 자, 무상을 통찰해서 사무쳐 들어가면은 그때 해탈을 하는 해탈을 무상 해탈이랍니다. 됐죠? 그게 뭡니까? 고라고 괴로움이라고 사무쳐 들어가면은 그때의 해탈을 무언 해탈이라 합니다. 그다음에 무아라고 사무쳐 들어가면은 그때 일어나는 해탈을 공해탈이라 합니다. 됐죠? 이 세 가지를 해탈의 관문이라 합니다. 됐죠? 그렇게죠. 관문은 문은 뭡니까? 그러니까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통찰하는 것 말고는 그죠? 깨달음,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은 없다. 결론입니다. 됐죠? 왜 결론이냐? 예, 왜 결론입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됐죠? 니까야에서, 그러니까 저도 뭡니까? 해체에서 보기, 무상고무와, 염호욕, 해탈, 궁해탈지, 여섯 단계. 5,000번 떠들었어요. 됐죠? 왜 5,000번이나 떠들었겠어요? 초기 불교의 핵심입니다. 저는 그죠? 하도 제가 헛소리를 많이 하니까 그죠? 이런 것까지도 헛소리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초기 불교의 액기스입니다. 액기스. 그죠? 그리고 제 말이 잘못된 게 않았다는 걸 부타고사 스님이 지금 증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타고사 스님은 자기가 지인했어요. 아니잖아요. 부처님 때부터, 부처님 직계 제자 때부터 부타고사 스님들까지 한 1000년까지 내려온 그 전통들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 가지 문헌들을 뭡니까? 폐입경들을 이만큼 쌓아놓고 스님이 이만큼 사는 거 봤어요? 못 봤습니다. 그거는. 이건 좀 포입니다. 그죠? 이만큼 쌓아놓고 핵심을 딱 간추려 보니까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 맞죠? 18장 19장에서 해체해서 보기 해체해서 보면 뭐가 보이는데 20장에서 무상 고 무아가 보인다는 겁니다. 됐죠? 예,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보면 어떻게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우리 이제 10가지 윗바사나 지혜에서죠 염오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됐죠? 아 우리 저 그 특히 그 중에서 나머지 9가지 윗바사나 지혜 중에 핵심은 뭡니까 염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염오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세요? 탐욕이 빛바라겠죠? 유혹이 되겠죠? 그 유혹의 경지를 도의 경지로 봅니다. 됐죠? 예리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 됐죠? 그죠? 그죠? 탐욕이 빛바르면은 해탈이 되겠죠? 그 해탈을 과의 경지로 설명합니다. 예리과 일례과 불안과 아란과. 됐죠? 그런 거죠? 해체에서 보기, 무상고무와 염호, 유혹, 해탈, 궁해탈지를 부타고사 스님은 요런 체계로 있잖아요. 예. 오청정 체계로 설명하고 계실 뿐입니다. 됐죠? 그리고 그걸 이제 부타고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관문을 하나씩 보면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그 관문은 무상, 고, 무아라는 겁니다. 됐죠? 무상을 통찰해 들어가면은 무상해탈이 일어나고, 그죠? 고를 통찰해 들어가면은 무언해탈이 일어나고, 무아를 통찰해 들어가면은 공해탈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됐죠? 이미 무상, 고, 뭡니까? 무상, 무언, 공은 있잖아요. 초기 경에서도 많이는 안 나타나지만은 부처님께서 예, 그 특히 디가니가 같은 데 뭐 설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됐죠. 그죠?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좀 직계 제자들부터 해서 그죠? 그 후대 그죠? 대가들이
이렇게 해탈의 세 가지 관문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무상고 무아, 그 다음에 뭡니까? 무언, 그죠? 아, 무상, 무언, 공, 뭐 이런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있어갖고, 그죠? 그 91번에 이렇게 보면, 그죠? 262쪽입니다. 자, 무상의 관찰과 표상 없음에 대한 관찰 이 두 법은 뜻으로는 단어만 다를 뿐이다. 됐죠? 그래서 저 그 무상과 표상 없음, 그죠? 무상과 무상.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단어만 다를 뿐이 됐습니다. 자, 괴로움의 관찰과 원함 없음에 대한 관찰 이 두 법도 뜻은 같고 단어만 다를 뿐이다. 무아에 대한 관찰과 광함에 대한 관찰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이, 그죠? 우리가 저 수술하는지 해탈의 관문으로서 설명할 때는 있잖아요. 무상고 무화가 뭡니까? 이제 무상, 무언, 공으로 성화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 무상, 무언, 공은 이거 화엄경 정행품 같은 데서도 계속 나옵니다. 대승불교에서도 솔밭까지 가서 그대로 합니다. 대승불교가 뭐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아났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게 대승불교다 그러면 그게 왜 불교입니까? 됐죠? 요새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 와, 대승불교는 너무 굉장해서, 그죠? 영국에서 가져온 거라고, 막. 영국에서 가져온 게 왜 그 불교입니까? 이상 안 합니까? 부처님 말씀하시니까 불교지. 됐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좀 굉장하다 하려니까 부처님이 설하신 거다. 이래 하면 뭐 소승이다. 이래 되는 것 같아요. 영국에서 가져왔다고, 막. 아, 이거 무시라, 그죠? 옛날에는 그 통화설정은 몰라도 뭡니까? 예, 우리같이 이상한 놈이 나타나갖고 있잖아요. 그게 왜 불교냐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맞잖아요. 할 말 없죠, 그죠? 요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예, 저는 우선 중요한 키워드들은 대승불교에서 활짝 꽃이 폈다. 이렇게 보면은 대승을 찬탄하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대승을 초기 불교와 연결 지어서 찬탄해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야기 아이고, 저 시간 자꾸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지금, 그럼 이제 시간 벌써 그죠? 10분 오버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있잖아요. 5분, 10분씩 나는 거 한 5분 쉬었다가, 요 다음에 저는 다 했으니까요. 빨리 탁 읽고, 오늘은 저건 21장 좀 들어가야 됩니다. 예, 한 10분씩 했습니다. 예.